네, 번호라. 오, 손에 힘을 뺏고! 자,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라이트.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박수가 쏟아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치열한 접전. 두 선수 1차전에서 두 선수 모두 와일드카드를 받고 2차전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정말 더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걸로 카드를 보는 거거든요. 경기를 정말 잘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화가 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같이 시합을 하는 선수를 욕먹이는 거고, 우리 저 오성환 선수의 관장님, 네, 감독님 욕먹이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제가 격투기 선배로서 싸가지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 레디 파이! 자, 두 선수 모두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선수들입니다. 킥캐치입니다. 킥캐치. 오, 태클! 오, 강력합니다. 오수환. 오수환 이번에도 넘길 수 있을까요? 자, 백으로 가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김준현 선수가 백으로 가는데요. 오! 어박치기! 더블 레그 테이크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굳이 느껴집니다. 그라운드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오수환 선수가. 네. 타격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를 계속 몸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넘기려 했지만 김준현 버텼습니다. 김준현 밀고 들어갑니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야, 완수 지금 배드로 들어왔습니다. 클린 히트입니다. 또 들어왔는데요. 앞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준현 선수. 최대기 나가라니까. 자, 킥 들어온다. 킥 다운. 리킥, 리킥. 그렇죠. 계속 들어가야 돼요, 김준현 선수. 킥 다운. 다시 넘어뜨립니다. 지금 확실히 킥 다운에 들어가는 게 약간 밀치는 거나 그런 느낌이. 체력적인 부분, 힘적인 부분이 파워가 우선 더 좋네요. 그치, 이후에 자, 턱에 맞더라도 끄떡없이 들어갑니다. 30초. 라스트 30초. 계속 들어가야죠. 계속 들어가야죠. 조현 지금 견지르는데 몰고 들어갑니다. 버려. 택다운 올라갑니다. 지금 그라운드 상황에서 올라갔죠.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상황에서 지금 파운딩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밀고 일어납니다. 자, 라스트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세컨 쪽에서도 계속 들어가라고 하는데 지금 재면 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김준현 계속 들어가야.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경기를 정말 잘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화가 납니다. 사실 종합 격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치고 잡아뜨리는 게 아닙니다. 끝낼 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적이 없으신 거죠. 하나도 전적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마추어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 기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력은 진짜 최고였어요. 잘했어요. 네. 김경록 선수와 권기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김경록 선수가 헤어스타일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저 헤어스타일 왜 그러냐면 중국 소림사 무술학교에서 우슈와 산타를 훈련했던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부모님께서 그냥 소림사로 보내버리셨다고 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졌습니다. 자, 올라탑니다. 지금 하프가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권기주 선수가 몰고 있습니다. 지금 권기주 선수가 사우스포고 오토독스. 두 선수의 이 스탠스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어갈 때 라이브 난타전입니다. 난타전입니다. 좋습니다. 자, 옆차기가 턱까지 올라갑니다. 돌려차기. 옆차기까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지금 이 2라운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슬립이 일어났죠. 이런 거 클린 테이크다운이랑 멋진, 멋진데요. 저 지금 프로레슬링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돌아서 다시 테이크다운. 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수 선수. 지금 머리로 계속 턱으로, 그러니까 턱 쪽으로 머리를 계속 미는 거는 못 들어오게, 못 내려오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중단이 됐고요.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저건 프로에 가서.
지금 보여줘야 돼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실 오수환 선수도 좀 혼났거든요. 네. 그걸 드렸을 텐데. 확실히 권기준 선수 흥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여줘야 돼 뭔가를. 그렇습니다. 그 선수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타격적인 부분에 뭐 니킥이나 아니면은 뭐 잡아줘야 돼요. 지금 슈트맨 누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계속 타격점, 그렇죠. 타격점! 지금처럼 그렇죠. 좋아요. 자 서로 제대로 걸리진 않았는데 돌아가면 안 되죠. 김현 선수는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확실히 체급이 좀 올라온 선수들이라서 묵직묵직합니다. 김경록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바로 윤영근 선수와 김은준 선수의 대결. 펀치와 킥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영근 선수 오늘은 상당히 진지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봅니다. 초반부터. 자, 입식 경기죠. 이건 입식입니다. 입식. 복싱의 대결입니다. 저돌적으로 지금 윤영근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짝이에 대한 거리를 아예 안 주고 자기 스타일로 들어가서 너 펀치 쳤습니다 지금. 오 좋습니다. 김은준 선수 지금 킥보다 펀치 들어가고 있어요. 김은 선수도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흥분한데요. 지금 계속 저돌적으로 하는 거 보면 타이슨 같은 모습. 다음 사람도 룰을 받았습니다. 뭔가 지시를 내줄 겁니다. 지금 팔이 제가 봤을 때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팔 부러졌어? 팔 빠졌다고? 그거 다운이 TKO. 아 무슨?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망했어. 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몰라 그런 거. 이제 경험이니까 그래. 오 대웅 왜 흐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발 차는 거 그냥 하도 나와요. 아 발은 막 김나고 생각해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그렇습니다. 신경전 하느라 그러니까 아 형 죄송해요. 맞아 맞아 아 발 좀 멀리 주고요. 아 형 근데 배고파요. 아 밥 먹자. 아 고생했나 보네. 고생하십시오. 예, 우유 빨리 먹고 우유 많이 먹고 빨리 낫겠습니다. 금방 낫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